한국방송통신사 7월 15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3일 대구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단은 지난 5월부터 공개 모집과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청소년 총 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국 청소년은 고베시 청소년관 교류를 통해 박물관 등 유적지를 탐방하고 고베 청소년회관, 일본 전통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해 다양한 일본 문화를 체험합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양국의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